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77페이지,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봐야죠.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이 딱 보이시죠?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자, 간접점유가 뭐죠? 임대인과 같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고요.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2번.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죠. 자, 일단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은 뭔가요?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그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5번. 절취한 자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 훔쳤기 때문에 그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죠. 점유보조자는 뭐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 점유보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뭔가요? 점원, 알바생, 파출부, 가정부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점유보조자도 점유권을 갖는다는 질문이 X가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점유죠. 또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소유권이 없더라도, 권한이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무효라도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자주점유인데, 그러한 무효라는 사실을,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점유한 매수인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1번,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죠.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맞는 점유가 되겠죠. 2번과 3번이죠. 자, 명의 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요. 2번은 맞죠. 또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는 이유로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죠?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한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또 자주점유였다 하더라도 인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뀝니다. 인도해줄 의무죠. 따라서 4번처럼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그 매도인에게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뭐로 바뀐 거죠? 타주 점유가 되고요. 5번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사람도 뭐가 되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점유의 추종에 관한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이 답인데, 자, 이런 겁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이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요.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권원이 있음을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기는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때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습니다.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소유권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7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다면, 자주점이고 선이라면, 자주이고 거기다가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멸실 훼손에 대해서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자주이고 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보시면,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이면 타주네요. 전부죠. 따라서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그냥 5번 같은 것도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물건을 돌려달라라고 주장한다면 못 돌려주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또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말소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장하는데 반환 못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동문서답인 거죠. 5번 보시면 회복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해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반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말소 못하겠다라고 주장해야지.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변상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 변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번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선악불문하고 피로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타주 점유자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심화 문제 해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을은 갑 소유 미등기 과수원과 그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이죠. 자, 그럼 적어볼게요. 지금 병은 병의 점유개시원인은 매매고 또, 을의 소유물 믿었다는 말은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병은 점유하고 있는데,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인 거죠? 자주 점유고. 또, 몰랐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죠? 선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다. 자, 2000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고요. 2001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고요. 또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네요. 계속 보시면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문이 너무 길고 논쟁이 쟁점이 많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좀 줄여서 나올 거고,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모든 문제가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문제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어요. 그죠? 그러면 2001년 늦가을 사과를 수확한 후에 수리비, 필요비를 지출한 거죠. 그 다음에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어요. 요건 뭐죠? 유익비인 거죠. 늦가을 유익비를 지출한 거죠. 개량한 거니까.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2002년 1월이죠. 1월에 목적물이 뭐가 된 건가요? 일부가 멸실 훼손이 된 거죠. 계속 보시면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병이 패소했으니까 원래는 병의 점유는 선이고 자주 점유였는데 악의 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악의 점유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때죠. 따라서 이 사람이 2002년 4월 1일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2000년, 2001년 가을에 사과는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2002년 가을에 사과는 뭐할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002년 1월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인데 2002년 4월 1일부터 악의 점유자니까 이때는 선이고 자주점유인 거죠. 따라서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1년 늦가을 수리비, 요거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피로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다만, 부엌을 개량한 유익비는 뭐할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2002년 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병은 2002년 4월 1일 전까지 선이고 자주점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 2002년 가을의 사과는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4월 1일부터 이 사람은 악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3번. 부엌 개조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한다. X죠. 자, 병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회복자인 갑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병이 선택한다.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죠.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악이라면 그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수리비,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갑 소유 산악자전거를 을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매출 후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일단 훔친 자전거를 구입한 병에게는 소유권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권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갑에게 자력 탈환권이 인정되느냐?
자격 탈환권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가능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뺏거나 추적 시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뭐 현장에서 바로 뺏은 것도 아니고요. 추적 중에 뺏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력 탈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부당하게 점유를 뭐예요? 침해한 거죠. 박탈한 거죠. 따라서 침탈이 있는 것이므로 기억. 갑은 병은 갑에 대하여 자정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왜요? 점유권을 위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죠. 2번.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 취득의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닌데 과실이 있기 때문에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디귿번. 병은 갑에 대한 점유의 소유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1번.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현재 점유를 상실한 상태죠.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훔쳐 뺏기는 순간 점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갑이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냐면, 자, 을이 갑의 자중 훔쳤죠? 침탈은 있습니다. 다만, 을이 병에게 팔았는데 병이 선의죠? 다시 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안 하고 1번만 답입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볼까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이죠.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의고 자주 점유인 경우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이 답입니다. 왜요?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요. 3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 내심적,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점유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X입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만 현존 이익이죠.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돼 보상해야 된다. X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가 변상의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네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재판할 수 없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대방이 본권, 소유권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1번이 틀린 것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 또 나온 얘기죠.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X.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 변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답은 4번이 되죠. 기출문제 지문이 반복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죠. 6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죠. 점유 매개관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임대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 매개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임대차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에 기한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고, 명백히 타주 점유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 추정한다? X입니다.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어요. 그러면 을도 뭐가 되냐면 그거죠? 간접 점유자고 갑도 뭐예요? 간접 점유자죠. 아니, 죄송합니다. 을도 원래부터 간접 점유자였고 갑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들. 갑과 을 모두가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을을 우리가 명의수탁자라고 하고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을의 점유는 차주 점유이다. X죠. 자,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자주 점유죠.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 매도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자주점이죠. 매도인 소유가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다면 타주점인 거죠. 자, 알면서. 그러면 5번 보시면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초과됐다면 남의 땅임을 뻔히 알면서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니까 이 사람이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인 거죠. 따라서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7번입니다.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 답인데, 자, 등기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물론, 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 당사자 사이에도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것은 뭐죠? 4번인 거죠. 자,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되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되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아, 4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반증이 있으면,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5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반증인 거죠. 반대 입증이 있는 거죠.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하면 소 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니까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라고 본다. X가 되네요. 9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의 X 건물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점유자인 거죠. 소유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X, 선의 점유자만 과실수취권이 있죠.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해 통상의 피로비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문제 지문에서
과실 수취했다는 말이 있나요? 이런 말이 있네요.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을 사용 수익했죠. 과실을 수취한 겁니다.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유익비상한을 청구할 수 있겠네.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왜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반환 시에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는 뭐죠? 반환 시입니다. 답은 3번이 되네요. 10번이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이 답입니다.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죠.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4번,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 볼까요? 3번을 보시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유익비죠. 필요비가 아니에요. 따라서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 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뭐만요? 유익비만 그렇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12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선이고 자주점이면 멸실훼손에 대해서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거든요. 따라서 2번, 악의 점유자가 전부죠.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의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말 그대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악이거나 타주면 뭐죠? 전문 거죠. 2번 같은 경우 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냐면 해제가 되면 그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의무가 부과된다는 말은 취득한 과실이 있다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므로 쌍방은 뭘 해야 됩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따라서 취득한 과실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5번입니다.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이 매수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소유자 회복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2절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